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피 읽어주는 아재, 커피 아재 이 원장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나를 위한 커피 한 잔. 오늘은 잘못된 커피, 카페 베르게하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가 게르만 문화권의 카페를 방문하시면은 커피 메뉴에서 카페 베르게하르트 혹은 코페 베르게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베르게하르트라는 단어는 잘못된,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카페 베르게하르트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잘못된 커피 혹은 뒤바뀐 커피가 됩니다. 호기심에 메뉴를 주문을 해보면은 단순하게 밀크 커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밀크 커피를 이렇게 베르게하르트 잘못된 커피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인 같은 경우에 하루에 3잔 이상의 커피를 즐길 정도로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첫 잔은 아침을 깨우는, 즉 하루를 시작하는 잔이고요. 두 번째 마시는 잔은 아침 10시에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시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후에 또 커피를 즐깁니다. 네덜란드인들은 헤즐리 하이드라고 삶을 느긋하고 여유롭게 즐기는 거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사교 모임을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헤즐리하이트 뜻은 먹고 마시는 사교 모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교 모임에서 커피는 빠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헤즐리하이 모임에서 주최자가 커피가 아닌 우유를 내놓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석한 참석자들은 커피 대신 우유를 내놓는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주최자가 서프라이징을 위해서 우유 밑에다가 커피를 깔은 상태로 제공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우유로 생각한 걸 마셨는데 커피 맛이 났습니다. 참석자 한 사람이 아, 이거는 잘못된 커피다라고 해갖고 카페 베르게 하르트라고 얘기를 하여서 그 후부터 이 커피를 코페 베르게르트 혹은 카페 베르게하르트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어로 얘기를 하면은 코페 베르게르트. 저는 이제 독일어가 편해갖고 카페 베르게하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카페 베르게하르트 같은 경우에는 밀크 커피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넣고 우유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오늘 만들 카페 베르게하르트는 옛날에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만들었던 메뉴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조심스럽게 올려갖고 위에 부분이 우유로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프레소를 담고 중탕이 된 우유를 붓는데 그대로 보면은 커피하고 우유하고 섞여서 커피색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스푼을 직각으로 꺾어가 떨어지는 우유의 힘을 줄인 상태에서 우유를 부어주면 됩니다. 중탕된 우유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베르게하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커피를 감추기 위해서 위에다가 우유를 부었는데 색깔 자체가 하얀 우유 빛깔만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설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위에 우유만 보이게 만들었다면 그 주최자는 대단히 뛰어난 스킬을 갖고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크 커피, 즉 커피에 우유가 들어간 카페 라떼라든가 아니면 카페 오레하고 비슷한 맛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이름의 카페 베르게 하르트 잘못된 커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